나만 궁금한가? 가슴 병원. 병원은 의료법 위반이라서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. 남사친에서 썸남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있다면요? 그냥 서로 걱정되고 자꾸 생각나고 하면 썸 아니야? 마태님은 애인과 헤어질 때 보통 어떤 이유로 헤어졌어요? 돌이킬 수 없는 문제? 예를 들면 신뢰 문제라던가. 이 질문 안 받아줄 것 같지만 해볼래요. 나 마태님 마지막 연애가 너무 궁금해요. 마지막 연애. 짧게 끝난 연애였습니다. 마지막. 언니 외적 이상형 알려주세요. 외적 이상형? 우도환, 서강준. 잘생긴 분 좋아하잖아. 약간 날카로운 인상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. 근데 실제 이제 이성을 볼때 외모를 그렇게 크게 중요시하진 않아요.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. 아씨 나랑 겹쳐. 나랑 친구로는 못하겠다. 이전에 받았던 질문이 한 361개인가 왔거든요. 근데 여기서도 나이, 결혼, 이름 뭐 이런 게 제일 많았어요. 근데 제가 나이와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철칙이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. 그 이유를 물어보시는데 그냥 애초부터 별로 그막 밝히기가 조금 꺼려졌던 것도 있었고, 유튜브를 한다는 게 약간 저는 일상 브이로그가 주 컨텐츠잖아요. 일상을 다 공유하게 되니까 뭔가 여기서 내 이런 상세 정보까지 공유가 된다? 그러고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마태님 가슴 축소 수술 많이 아픈가요? 많 아파요. 그리고 실제로 원장 선생님도 가슴 축소 수술이 확대 수술보다 훨씬 그 강도가 높지 않다고 했어요. 근데 실제로 제가 겪었을 때도 아파가지고 죽어갖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뻐근한 거? 땡기는 거. 일상생활이 좀 불편해서 심하게 뛰거나 걸을 때도 좀 진동이 있으면 좀 뻐근하거든요. 불편해서 고통스러운 거지 아파서 고통스럽지 않아. 반대인 사람 vs 비슷한 사람 어느 쪽이 더 끌리나요? 비슷한 사람이 끌린다? 근데 결국에는 너무 비슷해서 이성적으로는 안 끌리게 되는 거야. 반대인 사람도 반대라서 좋았는데 나중에 그 특징 때문에 싸워요. 맞아. 난좀 내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좋거든요. 근데 나랑 다르면은 내가 부족한 면을 그 사람이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자극받고 내가 모자란 부분이 좀 채우려는 약간 동기가 생긴단 말이야. 그래서 끌리는 거 같아. 비슷하면 또 비슷해서 싸워.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질문도 한번 읽어. 진짜 신뢰가 안 된다면 곁담 관리 어떻게 하세요? 아니면 아니 맨날 영상 속 옷이 너무 예쁜데 저 색은 딱 곁담 보여서 난못 입는 색이다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. 베트남 날씨도 더운데 땀은 안 나시는 건지 궁금해요. 변태 아님 여자임. 다들 궁금했었어? 너무 좋아하네. 근데 궁금할 것 같아. 제 주변 지인분들도 물어보는 질문이거든 가끔. 근데 제가 곁담이 안 나요. 그거에 대한 고민 없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왜 곁담이 안 나냐면 어렸을 때 한창 그 예민한 청소년기 그 시절에 겨터파크였어. 제가 땀이 되게 많은 체질이라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찾아봤지 그런 약품이 따로 있나. 또 있는 거야. 그걸 다한증이라고 부른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. 다한증 1차 치료제로 트리클로라는 바르는 제품이 있었는데 그걸 사용했었지. 근데 그거 진짜 직방이에요, 여러분. 내가 그때 느꼈던 게 드리클로를 쓰고 나서 갑자기 인중에 땀이 인중 땀이 갑자기 폭발한 거야. 줄줄 이렇게 흘리고 다녀. 새끼 곁담인데 인중 땀으로 옮겨간. 조심하여라. 나 곁담 안 난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. 인중으로 몰려왔으니까. 머리 염색한 건지 자연모인지 했다면 무슨 색으로 염색한 건지 궁금해요.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염색모 아닙니다. 자연모. 언니 영어 공부법 공유해주세요. 아니 여기도 영어에 대해서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. 나 영어 잘하는 줄 알고. 영어 못하거든요. 영어 못하니까 영어학원 다니지. 솔직히 영어 발음은 좋아. 그건 나도 인정할게.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리우드 그 시리즈물 되게 좋아하고 그랬거든. 그런 거 보면서 말투에 좀 익숙해지기도 했고 많이 듣고 나도 막 흉내내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발음이 좋은 걸 뿐. 그러니까 발음이 좋으니까 외국인 친구들도 이렇게 밖에서 보잖아요. 그러면 내 발음을 듣고 영어를 되게 잘하는 줄 알고 막 갑자기 막 샬라샬라 막 얘기를 해. 근데 못 알아들어. 응? 그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. 일단 넌 자연스럽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그걸 잘해.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잘해 보이고 싶어서 말 중간중간에 넣는 약간 그 감탄사라던가 수임새 같은 거 있잖아. 뭐 표정이라던가 걔네들이 쓰는 그런 것들이 좀잘 따라해. 그래서 자연스러워 보여. 자연미인인가요? 자연미인 일 뻔했는데 제가 원래 쌍꺼풀이 있었는데 왼쪽은 있고 오른쪽은 제가 이렇게 힘을 줘야 이렇게 딱 생기는 눈이었어. 근데 그게 눈에 계속 이렇게 힘을 주고 다니다 보니까 두통이 오는 거야. 그래서 이거는 언젠가 꼭 하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눈을 살짝 찝었습니다. 입술 필러인가요? 필러 아니에요. 오버립해서 그리는 겁니다. 지금 남자친구랑 같이 TV로 틀어보고 있어요. 좋겠다. 재밌니? 발그락 들고 일어서 남친? 지금 그락이 화났잖아. 그락이들 모임에 남자친구랑 같이 TV로 보고 있다? 용서받을 수 없을 일이지. 마태누랑 사귈까? 누구세요? 영상 속에서 언니는 너무나도 평온해 보이고 화도 잘안 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비법이 있나요? 제가 되게 감정적인 편이거든요. 저는 화는 좀
컨트롤 잘하는 편인 것 같긴 해. 제가 화가 날 때 그냥 내가 지금 여기서 화를 내서 나한테 아무런 이득이 없다 그러면 그냥 화를 안 냅니다. 날 괴롭히는 것보다 내가 화를 안 내는 게 더 나한테 유리하잖아. 저는 오늘 엄청 평정심을 잃은 하루였는데 모래 싸움에 새우등 터졌다고 할까나. 근데 이런 날도 있죠. 저도 한번 빡 터질 때가 있지. 근데 터진다고 하기에도 좀 그냥 평소보다 좀 화를 냈다 이 정도인 거.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. 근데 그걸 이렇게 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참으면 그거 병나거든요. 참는 게 아니고 나를 설득해요. 그래서 거기에 설득당해. 그럼 이제 좀 잠잠해지는 거야. 난 참는 거는 추천 안 해. 참으면 안 돼. 약간 몸매 관리, 식단 하는지. 언니 운동 일주일에 몇 번 해요? 한다면 루틴도 알려주세요. 운동을 하긴 하는데 했다 안 했다 하는 편이에요. 그리고 제가 요리를 못 하다 보니까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거는 샐러드밖에 안 만들어 먹거든요.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어쨌든 식단이 돼버려요. 그리고 저는 성격상 어렸을 때부터 인스턴트를 안 먹어가지고 그렇게 엄마가 교육을 했거든요. 콜라가 먹으면 뼈가 녹는다 이런 기기괴괴한 말을 하면서 가스라이팅 했지. 그래서 그런 걸 좀 안 먹다 보니까 평소에 그런 걸 잘 즐기지도 않고. 근데 그렇다고 살 안 찌는 음식을 안 먹는 거 아니거든요. 그런 걸 되게 좋아하고 디저트도 좋아하는데 땡길 때 먹고 다음날 좀 조심하는 것 같아요. 운동을 한다고. 제 국적 이번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됐으니까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야겠네요. 저 한국 사람이고요. 풀리 코리안입니다. 100% 엄마 아빠 한국인. 유전자 검사도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근데 아빠가 조금 피부도 까맣고 이목구비도 좀 큼직큼직하고 약간 그 남방계 쪽 사람처럼 생겼거든요. 근데 엄마는 또 엄청 북방계인이야. 역시 아랍상은 두부상에 끌리는 게 진리야. 우리 아빠가 지금 아랍상이라는 거야? 부정은 못하겠지만. 아 여러분 이것도 많았다. 베트남에 오면 뭐 한 달 살기 하고 싶은데 한 달 생활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요? 한국보다는 물가가 많이 저렴한가요? 이런 거 되게 질문이 많은데 절대 저렴하지 않아요. 특히 이제 한국분들은 본인들이 한국에서 즐기는 그런 삶의 질 수준 있잖아요. 그걸 떨어뜨리는 거를 좀 용납을 잘 못하는 스타일일 것 같아. 근데 그거를 유지를 하려면 베트남에서도 절대 싸지 않아. 진짜 로컬의 삶을 살겠다. 난 뭐 바퀴벌레 신경 쓰지 않는다. 음식의 위생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. 그러면은 저렴하게 살 수도 있겠죠. 근데 그 같은 삶의 질로 살 거면은 여기서 절대 싸지 않아. 아트님 저도 타인의 시선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고 멋있게 살고 싶습니다. 평소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고 솔직하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. 아트님도 이런 적 있으셨는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근데 저도 저 사람 눈치 되게 많이 봤는데 사람 눈치 엄청 많이 봅니다. 제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잘 안 쓰고 개향 마이웨이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렇지 않아요. 그냥 거기에 지고 싶지 않은 거지. 반항인 거지 반항. 만약에 내가 어린 시절에 약간 그런 경험이 없었다. 남들이 나를 막 쳐다보고 너 왜 우리랑 약간 달라? 약간 이런 시선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런 스타일을 고집하고 이런 모습일지는 모르겠어요. 그러지 않지 않았을까? 하는 생각도 들어요. 저희 집이 되게 보수적이었어가지고 저를 되게 억압하는 그 세력들이 많았어. 이 세상도 그랬고. 그러다 보니까 누나 남친 여태까지 몇 명 사귀었어요? 이 질문도 되게 많았는데 네. 근데 몇 명 없어. 몇 명 사귀었을 것 같아? 100명 3명 5명 24명 좀 구체적이네. 5명 7명 150명 단기만 해서 2명 0000명 뭐야? 0000명 나가. 자 공개합니다. 3명 내 코를 성형한 코로 봐주는 사람이 있는 거야? 절대 언니가 성형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 제 추구미와 부합하게 생기셔서 저는 나중에 코 할까 고민이... 아... 감사합니다. 난 내 코가 절대 한 코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코를 한 코면은 셉텀 못해요. 코 자연입니다. 약간 제가 코가 예뻐 보이는 이유는 제가 이제 화장을 하면 조각가야 거의 조각을 하기 때문에. 근데 제가 이번에 한국 갔을 때 코를 해볼까 생각을 했었어. 그래서 상담까지 받아왔었어. 근데 딱 선생님이 코를 딱 잡아주는데 뭔가 너무 인위적이 될 것 같은 거야 인상이. 그래서 포기했습니다. 원래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컴플렉스였던 부분이 코였거든. 코가 제가 약간 복코라서 나 웃을 때 코가 너무 퍼지거든. 옆모습에선 괜찮은 것 같은데 앞코가 마음에 안 들어. 저는 약간 얄쌍하고 좀 작은 이런 울망졸망한 코를 되게 예뻐했어가지고. 안녕하세요 누나. 회사 때려치고 호치민가요? 호치민 와서 뭐 여행을 오시는 거죠? 네. 회사 때고 때려치고 호치민 가면은 저기 저 VBN에서 춤춰야 돼.